진 새끼 뒤지나. 미미 야고.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미미. 여러분 사실 저희는 틱톡커였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겠지만. 맞아요. 비록 팔로우가 0명이지만 저희는 틱톡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틱톡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찍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듬 좀 잘 살리면 돼. 틱톡커의 하루 함께 가시죠. 렛츠고! 미미! 안녕하세요, 틱톡커 조은이라고 해요. 전 백만 틱톡커죠. 제가 지금 안 씻은 게 아니고, 아, 틱톡커로서 지금 제가 못생겼다가 예뻐지는 과정을 지금 틱톡커라면은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죠. 그걸 찍어야 돼서 지금 뭐 하나 재밌는 필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틱톡커라면 여기 틱톡을 켜줘야겠죠? 이렇게 핸드폰에 들어주세요. 얼굴 개기름 진짜 대박이네 지금. 아니요, 이거 광채예요. 아, 진짜요? 어, 뭐야, 비 오잖아. 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이번에 찍을 거는 그 요즘 핫한 거 있잖아요. 그 거울 닦다가 그 한물 간 거요? 보관물 같죠? 내가 하는 바로 유행이지. 나 백만 틱톡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약간 좀 힘없는 얼굴을 해야 되나? 무조건 힘없어야 돼. 여보, 죽을래 다시 찍어. 아니, 비현조가 이거 할 때마다 얼굴이 늘었다 줄어드니까 너무 웃긴 거야. 니 메몬이냐, 메몬? 이렇게 1초로 조금 내추럴한 모습으로 찍었다면 이제 조금만 기다려요.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꾸밀게요. 미미! 여신 등장. 너 무슨 여신이야? 가트로피카 여신. 이제 거울을 닦다가 제가 이제 180도 변신하는 거죠? 아니, 360도 아니고요? 네. 변신되는 모습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 때문에 잠깐만. 너무 촉촉하다. 여러분, 거울은 미리미리 닦기. 고. 아, 이 새끼 틱톡 많이 봤나 보네. 다 닦았어요. 야. 광인한테 광이다, 거울에서. 미미! 준비, 시작. 고! 와, 근데 아까랑 다를 게 없는데?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이제 트레이너로서 하려면 좀 편한 옷이 필요할 것 같아서 틱톡 어떻게 하는지 좀 약간 틱톡의 면모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요즘엔 약간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니까 저를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낮에는 상사에게 되게 혼나고 찐따하고 막 이렇게 구박받다가 밤에는 갑자기 센 놈으로 변하는 그런 거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벌써 진짜 짜릿해요, 은희 씨. 그죠? 장난 아니죠? 네. 일단 연기 시작할게요. 준아 씨, 어?
보고서를 그따위로 올리고 말이야. 누가 이리 그따고 하냐 말이야. 어? 당신 말이야. 당신이 과장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이 과장이라고 할 수 있냐고. 여기까지 이렇게 카메라 막아주신 다음에 와. 다시 시작할 때는 전환으로 이렇게 당겨서. 와, 근데 어쩌면 이렇게 감정이 그렇게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미친 새끼 디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선생님. 이거는 네. 반전된 모습이 아니라 이거 그냥 욕하는 거잖아. 그냥 모자 쓰고 아기 생긴 다음에 욕하는 거 아닌가요? 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다시 진짜 다시 할게요. 이거 다시 진짜 여러분, 다시 할게요. 엔지. 아이씨 죽으라고 이 새끼가. 야, 내 상사였어도 내 상사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해 이 새끼야. 태권도. 어떻게 1타 강사 은희님 강좌 잘 듣고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심화 강좌로 넘어올 거예요. 사실 기본은 표정 연기 그런 끼를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 틱톡에서 또 핫한 게 춤이에요. 댄스라고도 하죠. 기본기가 없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즘에 핫한 그 똥발반네 춤 아시죠? 원래 배운 게 아니라 지금 방금 1분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땄어요. 보여드릴게요. 다들 준비됐어요? 아침 먹고 땡집을 낯설었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먹 거들먹 걷다가. 선생님! 좋아요! 우와, 이건 진짜 여러분! 이거 알려도 돼요, 근데 이렇게 추는 거? 근데 보여주고도 못 추는 사람이 많아. 아니, 뭐 전 국민 틱톡 시키려고? 와, 진짜. 이번에 찍을 거는 낮에는 되게 귀여운 막 아기 박쥐예요. 막 밤만 되면 뱀파이어로 변하는 그런 틱톡을 찍어보겠습니다. 파닥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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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파닥. 인간의 피맛 좋네. 반전되기 전과 반전된 후의 갭 차이가 중요해요. 방금 보셨죠? 전 아까 처음에 할 때는 되게 귀여운 박쥐였어요. 이렇게 딱 반하는 순간 이렇게 반전하는 순간 이게 여러분들의 핵심입니다. 은희 씨가 연기하는 거 보면 저도 가끔씩 소름 끼쳐요. 닭살이 돋고 나죠. 사실 뭐 똥발반대 춤이나 뭐 이렇게 좀 정형화된 춤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균연주 댄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와우. 제 댄스를 커버하는 분께 저는 따로 상금을 드릴 거예요. 오, 얼마 주실 건데요? 한 10 정도. 10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균연주 댄스 커버할 준비 됐어요? 아, 와우. 이제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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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미미미미.